참죽 가죽나무에 고추장 장아찌 만들 거입니다. 요거는 따면은 참죽나무를 따면은 바로 해야지 됩니다. 요거는 이파리가 보관을 못 합니다. 이파리가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따자마자 요렇게 바로 고추장 장아찌 만들려고 가죽나물 고추장 장아찌 담그면 엄청 맛있어요. 고추장으로 담그는 거고요. 레시피는 인터넷에 찾아보면 엄청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 벌써 나는 네 번째 해먹는 고추장 장아찌랍니다. 어디서 땄느냐 하면은 우리 집에는 여기가 장항아리들 있고 꽃들도 아직도 예쁘게 피어 있죠. 요즘에는 돼지꽃이 엄청도 예쁘게 쫙 깔렸습니다. 우리 창죽나무랍니다. 이게 옛날에는 디란이었었는데 창죽나무가 요렇게 엄청도 오래된 창죽나무가 우리 집에는 있답니다. 그 밑으로 이게 줄기들이 뻗어가지고 이 밑으로 엄청도 쫙 깔려간 거 제가 뚝뚝뚝뚝 잘랐습니다. 창죽나무는 뿌리로다가 해서 밑에 쫙 깔리게 납니다. 그래서 내가 따고서는 뚝뚝 끊어서 따고서는 가끔씩 창죽나물 반찬을 해 먹는답니다. 이제 제법 브루벨리도 크게 열매로다가 이렇게 됐네요. 이제 금방 브루벨리 익는 철임을 될것 같아요. 우리 집의 브루벨리는 내가 집에서 직접 따먹는 브루벨리. 자기 꽃도 구경하세요. 요게 창죽나무랍니다. 엄청도 커가지고 온 가지에서는 못 따도 줄기에서 엄청도 많이 따먹어요. 클레마 돼지꽃이 요즘엔 한상적입니다. 완전 예쁘다. 이게 클레마티스 꽃이랍니다. 우리 집에. 요렇게 요렇게 엄청도 많이 폈어요. 붉은색도 예쁘지만 보라색도 예쁘고 그럽니다. 더덕넝쿨하고 한상적으로 완전 한상적입니다. 요게 요렇게 요거는 붉은색이죠. 요쪽에는 또 보라색으로다가 요렇게 요쪽엔 또 보라색으로 세상 모르고 넝쿨을 뻗어가면서 클레마티스 꽃이 이렇게 피어 있답니다. 벌들이 벌써부터 엄청도 많이 달려들어요. 클레마티스 꽃에. 예쁘죠? 한 바퀴 삥 돌자면 요즘엔 붓꽃이 여기저기에 피어 있습니다. 엄청도 많이 붓꽃이 피어 있어요. 색색으로는 다 있고요. 보라색, 노란색, 하얀색 이렇게 붓꽃이 피어 있답니다. 엄청 좋아요. 오늘 날씨도 좋고 오늘 이렇게 하루를 여기서 영상 찍으며 인증샷 남깁니다. 금낭아꽃도 아직도 이렇게 비어 있네요. 영상 오늘의 영상은 창죽나물 가죽나물 고추장 장아찌 만드는 날에 영상 찍으며 바오스미 농원에서 놀고 있습니다. 인증샷 찰칵 찍으면서 하루를 즐깁니다. 밤나무, 은행나무, 잣나무 완전 나무들이 싱그름 그 자체랍니다. 우리 더덕 출타고 올라가는 것좀 보세요. 이게 꽃 피면 환상적입니다. 알리움 꽃 찍으며 오늘의 영상 끝합니다. 요거는 알리움 꽃이랍니다. 예쁘죠? 5분 영상이었습니다. 벌이 앉아가지고 맛있나 봐요. 와, 알리움 키워보세요, 집에서. 예뻐요, 꽃 피면.